당연한 거. 직장 생활하면 당연히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고, 직장 생활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글쎄, 당연히 그것까지는 오케이. 뭐, 그렇다 치는데, 견딜만한가 보네? 참을만한가 봐? 그러니까 참지. 그런가? 근데 말로는 어쩔 수 없이 다닌다 그러죠. 말로는. 그니까 돈 때문에 다닌다. 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 지금 아닐까? 1년 조금 넘은 회사인데 80명이 나왔다니까. 80명이 나왔대. 아, 근데 뭐 말을 들어보면 그럴만하지.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걸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들어요, 조금. 그 중요한, 근데 얘기 들어보자. 내가 얘기하자는 요지는 뭐냐면, 그래, 좀 심한 건 사실이야. 그 회사가 좀, 하드캐리해. 그래도 한 달도 안 돼가 그만둘 애들이라면 다른 데 가도 아마 비슷하게 그만두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렇긴 하겠죠, 뭐. 기간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글쎄, 뭐 원인은 차치하고 그렇게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뭐가 남을까? 결국은 아 여기도 힘들어 여기도 힘들어 좀덜 힘든데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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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좀 눈을 낮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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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를 전전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적고. 네, 알바는 일단 돈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각의 기제는 뭐가 있냐면 내가 완벽해 나한테 맞춰야 돼. 난 니네한테 맞추기 싫어. 그러니까 힘들면 그만두고 덜 힘든 데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뭐 몸이 힘들더라도 스트레스가 덜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마주하기 싫다고 그러죠. 네가 그 카운터 볼때 커피숍에서 알바할 때 그때도 그랬어? 힘들었어? 그게? 저요? 네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었어? 아니요, 저는 카운터 쓰는 게 훨씬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힘든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이나 그런 손님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분 좋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 맞아요. 근데 결국은 지레 짐작해서 힘들 것 같아서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게 힘든 걸 겪어내야 그런 힘든 걸 감수해야 즐거움도 오고 배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계속 지금 나이도 어린데 벌써부터 편한 거, 좀덜 힘든 거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결국 계속 낮은 직업적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지금 제 친구 중에서도 취업한 친구는 그게 몇명 없어요. 몇명 없고 뭐 해? 지금 대부분 그첫 직장이네. 첫 직장이 알바도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첫 직장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 중요해. 근데 문제는 직장,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돈벌이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돈벌이 이상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니? 근데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 문제가 생기고 힘들다 그럼 당연한 거니까 무조건 참으면 돼. 이 생각은 와, 그 재미없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경제적인 측면이 큰 거예요. 돈이 측면이 큰 거예요. 뭐 에이,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다. 너무 비참하지 않냐? 그 청년들이 몰라 아니겠지. 아야, 그거는 정말 너무 비참한 얘기다. 정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꿈이 없는 거야, 그건. 직장에 대한 자기 미래에 대한 꿈이 전혀 없는 거지. 그냥 어떻게든 졸업을 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 되고 그냥 안정적으로 이제 돈만 나오는 데가 있으면 어디라도 들어가서 그냥 나 희생한다 뭐그이 생각이잖아 그거는. 너무 비참하지 않냐 그 인생.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귀찮으니까 딱 그냥 시키는 일만 그냥 재미없이도 그냥 하고 퇴근하면 나 몰라 그러고 담 쌓고 봐. 음식도 네가 10살 때 먹던 거랑 11살 때 먹던 거. 다르지. 맛이 다르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달라지고 그 과정에서 뭘 경험했느냐에 따라 이전에 안 먹던 것도 먹게 되잖아.
근데 어릴 때는 아 그런 거다안 먹어 그러고 늘 먹던 거만 먹는다고. 근데 새로운 거 시도를 안 하면 계속 그것만 먹으면서 클 거란 얘기지. 그럼 편식이지. 네. 그 똑같아. 경험도 편식을 하는 거지. 그게 나중에 어떤 미래를 만들겠느냐는 얘기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디든 회사에 들어가서 그 경력 자체가 나중에 스펙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말하는 스펙은 진짜 눈에 보이는 회계 점수거나 당연해. 어떤 대학을 나오고 자격증이 뭐가 있고 점수가 뭐고 이게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당연히 그건 당연한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고 지금 20대 후반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놓치게 되고 그게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야. 저는 학생들에게 특강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황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방황하지 말고 아주 열심히 방황하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방목을 뜻하는 거거든. 방목하지 않고 미리 앞에서 넘어질 것 같은 미리 잡아주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 결국은 방황이라는 건곧 고통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배우고 성장한다는 뜻이거든. 여기서 그런 얘기도 해. 나무에서 떨어져 본 새끼가 가장 먼저 날게 됩니다. 우리만 모르는 걸까요? 아이가 겪을 시행착오와 고통이 독이 아니라 약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게 정답이거든.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많이 해봐라, 겪어봐라. 내 동생도 그러잖아. 많이 해봐야 되거든. 시행착오를 해봐야 되고. 그럼 그 중에 너희가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 걸더 많이 겪어봐야 돼. 그리고 겪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극복해봐야 된다는 거야. 해결해봐야 되고. 그래야 그만한 성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스트레스를 안 만들지. 그 내가 지금 애들 보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 버텨봐라. 그냥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극복해봐라. 이렇게 시도를 해봐라. 뒤에서 자꾸 코치를 하는 거야, 내가.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야, 씨, 그러고 나서 꼴통이야. 그냥 그거 때려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딴데 가도 똑같거든. 그런 인간도 어디 가도 만난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본인이 완벽하고 본인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상사, 그 동료가 얘,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고 봐? 아니야.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야. 아무리 꼴통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나한테 스트레스를 덜줄 수도 있, 더줄 수도 있는 거야.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이 회사에 들어가서 한 사람하고 내가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아, 나 힘들어 그러고 피해서 도망갔다면 다른 회사에도 그런 상황을 또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피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극복해 가려는 훈련을 해야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배웠다면, 아, 이때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좀 배웠다면, 그 다음 회사 갔을 때그 정도 상황은 조금 덜 만들지 않을까. 그게 결국은 성장 아니야.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나이가 든다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충돌은 덜 만들고 즐거움이 만들어지지. 근데 뭐 지금 너희 입장에서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너희보다 나이가 든 사람 선배들하고 조화롭게 이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 도대체 말도 안 통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더 힘든 건 아랫세대지. 너희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 나이 어린 애들하고 같이 일하려고 그러면 그게 더 힘들어 그때 가면. 지금은 사수가 제일 힘들지.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게넌 다행인 거야. 그걸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네가 두 번째 직장에서 그런 사수를 만났다 그러면 봐, 넌 경력자야. 사회생활도 몇년 해본 애가 어떻게 이런 것도 못하지? 평가절하 되는 거지 이제 넌. 지금 그런 사수를 만나서 네가 겪어보고 거기서 고민을 해보고 배워보고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 네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직장에서는 오, 역시 경력자가 다르네? 이렇게 나오겠지.
나이도 서른이 넘었고 직장생활도 좀 해봤는데 오,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신입이니까 그런 기대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가르치지. 좀 못해도 자식이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니라는 거야. 그 기대치를 충족 못하면 난 계속 내려갈 거야. 이제 오히려 알바로 또 내려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분석해야 돼. 노력하고 극복하고 훈련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수를 내 편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푹 빠져들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해서 자꾸 도전을 해봐야지. 그리고 네가 이해하려고 공부의 대상, 연구의 대상, 이제 그렇게 연구의 대상이 점점 늘어나면 너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재밌잖아. 그래서 나중에 네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얼마나 재밌겠니. 다 떡 주무르듯이 막 주물러서 얘도 내 편, 얘도 내 편, 다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재밌겠지.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되고 그 사람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많이 만들어봐야 돼. 그 과정에 연애가 들어가. 그 대상이 여자라면 자연스럽게 애정이 생기게 되거든, 그거는. 그럼 연애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 연애 감정이 생기면 감정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깊은 만큼 고통이 따라와요, 또. 생각보다 연애가 힘들어. 쉬운 게 아니야.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뭐 TV나 뭐 이런 데 보면 다 뭐 핑크빛 얘기만 나오지만 막상 연애를 하다 보면 힘들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는 의지가 생겨. 헤어지는 게 더 힘드니까 어떻게든 계속 만나고 싶거든.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맞춰주려고 하고. 그게 사랑이 위대한 거야. 사랑을 바꿔놓거든. 그래서 연애를 하라는 거지. 그게 어느 정도 원숙하게 돼서 웬만한 사람, 내 아내, 최소한 내 아내가 될 사람하고 큰 문제 없이 맞춰갈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결혼하는 거거든. 왜냐면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에 관계된 또 다른 식구들이 생기잖아. 근데 이게 나이가 늦어지면 늦을수록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진다라고 내가 표현을 해. 뭐 결혼 늦게 해서 아이 늦게 낳는 게 뭐 나쁠 건 없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많은 걸 놓치니까 아니면 결혼은 때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또 뭐 나도 그랬지만 결혼은 뭐 때 제때 한다 쳐도 아기가 안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는 대훈이한테 밥 먹으면서 뭐 한 2년 후에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그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준비도 이제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뭘 준비하라고 했는지 알아? 뭐야? 임신 준비하라고 했지. 그랬더니 깜짝 놀래. 2년 후에 결혼할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부터 임신 준비하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지금 해야 돼요 이러는 거야. 왜 지금부터 해야 되는지 설명을 또 한 시간을 했다, 내가. 직장에서 동성애 직장 상사하고 아주 가느다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때려치는데, 직장을. 응? 여자친구랑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니? 고통스러워, 정말 생각보다. 근데 그 고통만큼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려는 거. 건강도 신경 써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예. 네. 그런 거? 그렇게 살아야 될까? 이거 막 그 뭐지? 몸이 정신을 따라간다. 오, 그 말은 좀 반대가 생겼거든요? 몸이 정신을 따라갈 줄 알았거든요. 네. 정신이 몸을 따라간다. 둘 다야. 아. 육체와 정신은 떼놓을 수 없어. 네.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러잖아. 생각이 많을 때 몸은 바쁘게 움직이라고. 그러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나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비교적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정신이 몸을 지배해. 그래서 정신 멘탈 컨트롤이 잘안 되는 거야. 그럴 땐 몸으로 정신을 지배할 수도 있어. 그걸 알게 됐지. 그래서 몸을 바쁘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정신이 맞춰 가더라 이거야. 아, 그래서 몸과 정신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지. 근데 몸도 편식을 하는데 정신도 편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부류.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기적인 사람.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분은. 이기적인 사람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의외였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할 거라 생각해. 우리 이거 어떻게 이거 진정하면 좋을까? 어떻게 못 뺄까요 이게? 지금 안 되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 투자를 해서 네가 훈련을 해야 그게 빠져. 그냥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진짜 선생님 어려운 게 제가 농담을 해도 애들이 제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농담을 해도 애들이 이걸 진짜로 받아들인다고. 농담도 못 하겠는 거 아니야 진짜. 네가 가볍게 던져야 가볍게 받지. 있는 힘을 다해서 가볍게 던지는 거야 하고 던지는데 저쪽에서 어떻게 가볍게 받아? 힘이 다 실려. 아 근데 그게 이 참. 아 선생님 제가 심지어 카톡을 할 때도요 친구랑 카톡을 하는데 썼다 지웠다를 해요. 심지어 친구인데도.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무겁게 네. 느끼는 거야. 아. 한번 던지고 실수도 해야지. 실수다. 이거 아니었어. 그리고 미안해. 라는 소리도 해야 되는데, 미안해 하는 소리가 싫지, 너. 그런 상황을 만들기가 싫어. 그래.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진지한 거야. 가볍게 생각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 뭐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네가 그 생각을 안 하니까 매사에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 그 너한테 스트레스지, 그게 또. 네. 가볍게 카톡 하나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가 몇 분이 걸려,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까? 뭐, 아니, 심지어 친구인데. 그것도 너 자신한테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야. 그게... 상대방은 그렇게 네. 생각 안 해. 그러니까 그게 또 경험에서 나와. 너는 지금 그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 텐데 라는 추론을 미리 한다고. 네. 그게 두려운 거지. 근데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하네 라는 걸 네가 알게 돼. 그러면 그때 너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거야. 사람 공부고 그게. 세상 사람들 다 너같이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 못 살아. 너무 다들 진지해. 그럼. 너무 아무 생각 없는 애들도 문제지만 너무 생각 많은 것도 문제지. 그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막 사고를 치는 거야. 말도 막 툭툭 던져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반응을 하네? 오케이 또 미안해 그러고 또 수습하면 돼. 왜 사람 사이에 벌써부터 실수 안 하려고 과도하게 집착을 하냐고. 카톡 하나도 그거 아니야. 막 쓰다가 오타 날 수도 있지. 네. 꼭 지우고 있어요 또. 네 심지어 확인하고 보내지 또. 보내기 전에 한번 오타 없나? 그게 그 문제야. 아 그런 걸 그냥 일단 내려놓으면 그냥 하고 화가 나거나 뭐 오해하면 그때 풀고 사과하고 풀면 돼. 그리고 내가 했잖아 사람 사이에 문제를 자꾸 만들어야 해결이 되고 그래야 네가 뭘 배우지. 문제를 아예 안 만들려고 하잖아 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완벽주의 그래 그거야. 소심한데다가 자꾸 눈치를 보고 뭐 야단 맞고 혼이 나니까 혼나기 좋은 사람이 어딨어. 혼 안 날려고 그러면 자꾸 눈치를 보고 아 그럼 이거 하면 안 되지 점점 소극적이 돼가는 거야. 해도 되는데 자꾸 혼나니까 그게 너한테 스트레스를 만들고 공황장애까지 만든 거야. 그게 내부에서 이렇게 빵 그래 그걸 이제 알았어. 오케이 그럼 거꾸로 자꾸 사고를 쳐 그냥 자꾸 던지고 사고 치고 해. 미안해 하면 되지. 그리고 풀면 돼.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생각 안 해. 근데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래. 네. 씨, 뭐 오타 좀 나면 어때? 심지어 저도 오타를 많이 받아요. 네. 된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도 돼. 그거, 그 카톡 하나 보내려고 몇 분을 쓰는 게더 아깝다는 생각해야 돼. 그 시간에 딴 걸 하는 거지. 왜 거기다 그 쓸데없는 시간을 투자를 하는지. 사실 그 시간에 쉬는 게 낫고, 딴 걸. 회사가 한산할 때는 다른 걸 자꾸 벌려갖고, 네 몸이 바쁘게 움직여야 돼. 생각할 시간을 주지 마. 네 뇌에. 목공이나 좀 더 열심히 하든지, 뭐. 넌, 손도 많이 넌 똥손이잖아. 그렇죠. 어? 남보다 두 배의 시간 투자해야 비슷하게 나오잖아. 이렇게 똥손일지는 몰랐네. 자꾸 해야지 늘지, 이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월요일 날 출근하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물어봐요. 금요일에는 주말에 뭐 해? 서로 묻거나, 월요일 주말에 뭐 했어? 그러면 제가, 목공이세요? 그러면, 형들이 신기해요. 목공? 뭐 만들어? 내가. 뭐, 화분 이렇게 맞추는 거 만들고 있어요. 어, 재밌냐? 뭐, 그래서 물어요. 그렇게, 이런, 그런 것도 대화도 되고. 그래. 어느 순간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목공? 너? 너 그, 목공 할 때도 손을 자꾸 쓰니까 딴 생각 안 나잖아. 그런 거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도 그런 거 똑같이 겪었어. 나는 아예 정비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됐는데, 너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바빠갖고 비행기, 안 그래도 내가 좋아하니까, 막 비행기 막 뜯고 고치고, 막 그거 분석하고 이러느라고 뭐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야, 막. 우리 도움 많이 됐지,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써서 작업할 수 있는 거. 지금 대원이나 대원이 여자친구도 그걸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특히 대원이 여자친구가 그거 할 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좋대. 자기 직업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거든, 걔도. 성남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와서 목공하면서 아이 뭐 잘하든 못하든 둘째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재미는 있고 생각도 안 나고 너무 좋대 이러는 거야. 그건 진짜 맞아. 진짜 잡념이 하는 것도 그래. 왜냐면 이게 야 이거 어떡하냐 그걸 드리라고 하니까 그런 걸 자꾸 해야 돼. 그러면 많이 좋아져. 정말 단순해져.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엔 너도 그렇잖아. 원래 네 성격 같으면 나무 하다가 좀 삑사리 나면 다시 이걸 고쳐야 될 텐데, 근데 요즘은 아니잖아. 에이, 그럼 그렇지. 뭐, 로또 하잖아. 네. 계속 가야지, 그렇게. 아니, 뭐, 선생님도 옆에서, 너 뭐 하루 이틀이냐고. 그러니까. 너 똥손이 하루 이틀이야? 그냥 해. 그러니까, 아, 맞다. 그러면 그냥 하고, 왜. 그게 자꾸 반복이 돼야 돼. 목공이야, 뭐, 니가 아예 모르고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뭐, 못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네. 네가 조금 아는 분야에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집착이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그렇죠. 모든 거 올스톡하고 그래. 그거에 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목공부터 그렇게 가는 거야 자꾸. 그렇게 가야 돼. 실수할 수 있다. 넘어가. 넘어갈 거 넘어가. 그런 생활 속에 그런 경험들이나 훈련들이 결국 네 성격의 변화도 만들어 가. 또 사람도 자꾸 만나다 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가 고민하는 것만큼 신경 안 쓰는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서서히 부담도 좀 덜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혼자 숨는 게 아니라 더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